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텔신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좋은 3분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.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1%가 늘었고요. 영업이익은 266억 원으로 27% 정도 올랐습니다. 사업별로 보면 영업이익 266억 원 중에서 면세업은 6억 원에 그쳤고요. 나머지는 호텔과 레저업이 차지했습니다. 면세업은 지난해 200억 원에서 올 3분기 6억 원으로 97%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. 다만 같은 기간 면세업의 매출은 40%가량 늘었습니다. 이 호텔과 레저 부문도 보시면요.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이제 9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2,789%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. 같은 기간 매출도 48%가 증가했습니다. 이렇게 호텔과 레저업의 호조로 이번 3분기 실적 상승을 이끌었는데요. 다만 여전히 면세업은 부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호텔신라 실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. 이 국내 빅3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이 5년째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.7%가 줄었고요. 적자폭은 52%가 더 확대됐습니다. 이 영업 손실에는 협상 타결금과 임금 인상으로 여기에 800억 원 정도가 더 포함이 됐습니다. 또 하계 휴가 기간과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면서 이 조업 일수가 줄어든 점이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졌는데요. 또한 외주 업체들의 인력 문제를 고려해서 일부 프로젝트 생산 스케줄을 이제 선제적으로 미룬 점도 이 실적에 작용을 했습니다. 이 5년 연속 적자를 지속 중인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내년에는 실적 개선세를 이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. 이 지난해부터 LNG선 위주로 수주를 시작했는데 이 실적이 내년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. 이 올해 들어서만 삼성중공업은 74억 달러 규모를 수주해서 올해 목표치의 84%를 이미 달성했는데요. 올해 또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큰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 역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코로나19 이후 하늘길이 막혔던 중국 노선이 일부 풀리게 되면서 대형 항공사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할 것 없이 증편과 재취항에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. 중국 노선의 수익성이 높은 만큼 운항 재개에 따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중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비행 횟수를 일부분 늘리고 있고요. 또 이게 구체화된다면 항공사들의 수익성도 더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올해 상반기 항공사들의 전체 노선 대비 중국 노선 매출은 1%에 불과합니다. 관계자들은 비행기를 띄우면 좌석이 거의 다 찰 만큼 수요가 꾸준하다면서 중국 노선의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. 다만 최근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전히 고강도 이 방역 규제를 고수하고 있으면서 단기간에 중국 노선이 정상화되기는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전날 밤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시드니로 향할 비행기가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다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. 세부공항 불식착 사건 일주일 만에 다시 난 이 사고로 고객들의 불안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 관련한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12년 만에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삼성물산 건설 사업이 성사가 됐습니다. 10년 넘게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던 삼성물산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건 좋은 입지와 한강변이라는 이점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전날 삼성물산은 S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동작구 흑석 2구역의 시공사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공사비는 약 6,700억 원 규모인데요. 지난 2010년 가재울 재개발을 마지막으로 재개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삼성물산에 복귀한 거라 더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삼성물산의 관계자는 흑석 뉴타운에 들어서는 최초의 레미안인 만큼 레미안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. 삼성물산의 행보도 앞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